오랜만이야. 농장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룡과 솔땡TV의 김재수입니다. 오늘은 촌놈이 강주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광주 광산구 운남동 534의 7번지에 자리잡은 우리 친구 송계 김병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약 천여평의 도심 속에 있는 농장. 이 농장에서 살구가 엄청나게 열어가지고, 야, 부처는 바같이 살구가 주렁주렁 열렸네. 이 살구를 따로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0일. 오늘은 살구 따는 날. 여기는 송계 농장에 와서 있는데, 저기 지금 군용기 소리가 나는데, 이 근방에서 군용 비행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오늘 축하 이 공연을 해주고 있고, 또 여객기도 막 날려들고, 하늘에는 비행기 소리 와와 하면서 지금 축하를 해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따서 지금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었대요? 아, 진짜. 그거 말고도 우게 그 시기를 놔두고 이제 우게지를 잡아서 욕심껏 따세요. 와, 왔다면. 네. 그죠. 요거 따다가 네. 이 사람도 갖다 주고 저 사람도 갖다 주고 시영이 엄마 드리세요. 아, 우리 마누라 갖다 주고 좋아하고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고봉으로 따서 가지고 올게. 나의 사장 고향은 꽃피는 살꽃 복숭아꽃 살꽃 아직 진달래 했던 그 노래가 생각나는 살구 가수원. 아,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맛있다. 근데 살구는 절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더만. 아, 그러고 한 가지 이것도 배운 게 뭐냐면, 네. 여기다 낙지줄을 쳐놨구만. 네. 조심하세요. 이 낙지줄이 까마치나 이익을 잡는 낚싯줄인 줄 알았는데, 이 농장에서는 이 낚싯줄을 아주 유용하게 까치 방지용으로 하는데, 이 까치란 놈들이 때로 날라와서 여기에 다 날라앉아. 흥란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날개짓을 하면서 까치가 탁 날개면서 날개가 걸렸다. 그러면서 포탁포탁 해갖고는 절대 두 번 다시 여기를 안 오는데, 이 까치 피치하는 거, 예방하는 거. 이거는 낚싯줄로 갖고 한 번만 불러치면은 절대 까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거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머리가 염려구나. 이게 무엇이 농장 관계의 하나의 지혜. 여러분, 아셨죠?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설정TV에 오신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하나 잡으세요. 하나 잡으세요. 회장님, 잠은 다 들어와 가겠습니다. 자도. 예, 예, 들고 가세요. 예. 아이고. 와, 자도. 예. 이제 자도 봐. 아, 자도 열었는데, 그 시기는 여기다 놔두고 갑시다. 그냥 가서 고기. 예. 이후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 회장님. 예. 예, 요것이 호두가, 애송이 호두다 해갖고, 심은 지 3년 됐는데, 예. 그러니까 석주 심었는데 두 줄 죽어버리고. 네, 예. 그냥 손으로 깨지는 거. 식용. 그래서 포도송이 메이로 내년은 많이 열 겁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아, 무슨 쪽에 농장을 갖고 있냐고 엄청 많이 열었는데. 하나는 나도 부자는 전혀 안 돼. 땀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자두가 있습니다. 자두가 있는데 다 따버리고 없는가. 한나라도 어디 있을 거예요. 자두, 아우! 자두는, 자두는 아, 하나 있어. 그래도 우리 회장님 기다리고 있느라고. 아, 따는데. 아이고, 자두. 자셔보면 맛있을 거예요. 딱 하나 있구만. 여러분, 하나니까 내가 먹어버려야죠. 들어보세요. 아, 맛있어. 맛있으니까. 다행이네. 아,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조생자두라고 자두가 먼저 연 다음에 수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살구 살구 다음에 체리 체리 다음에 당감 당감 다음에 이제 대추 대추 다음에 석류 이렇게 해서 쭉 1년이 돌아가도록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1년 365일 네. 돌아가면서 회장님 여기 밑에도 자두가 있네요. 네. 들어봐갖고 익은 놈만 따세요. 와, 네.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네. 다 따버렸어 네. 거기까지만 야, 다른 사람도 구경하라고 오늘 고구마도 심어놨어요 회장님. 여기 고구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서 물을 줬더니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가 왔다 내 따로 왔다. 다음은 대추 따로 오세요. 대추가 많이 이렇게 있었죠.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가져가서 네. 1인당 한 개씩 100개니까 100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주면 어떡하네.